누구인가? 누가 이 단원이 어렵다는 소리를 하였소? 안녕하세요. 최부엉벙입니다. 이 단원은 정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바로 그 단원입니다. 저는 지금 동아시아사 영상을 찍고 있는 최부엉부엉이고요. 자, 벌써 우리가 3단원, 대단원 3단원, 그리고 중단원으로도 3단원에 2단원까지 와 있습니다. 제목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한국사를, 세계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경제적인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조금 재미없어 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아주 쉽게 접근을 해볼 테니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동아시아의 17세기 전후의 전쟁들에 대한 고 관련 내용들, 그리고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경제적이고 이런 교역과 관련된 얘기들, 경제적인 내용들, 또 교역이라고 하는 게 무역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무역, 그리고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시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러한 그림, 지도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이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양옆에 중국과 일본 지역에 두 나라 또는 두 정권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정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왜 지금 선생님이 그렸냐면, 이 그림을, 이제 그려질 그림을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인식을 해두면, 앞으로 조금 어려운 식이 문제가 나오거나, 관련 사료와 함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렵지 않게, 같은 시기에 다른 국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 우리가 요, 앞 단원에서 배웠던, 자,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명나라가 건국되는 과정, 무로마치 막부가 건국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지식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방금 했던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명나라가 존재하던 시절에 우리 한반도는 조선이라는 조선이었고요. 조선 시대였고요. 그리고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이제 같은 시대. 중국이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리장성이 함락된 이후에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잖아요? 청나라가 들어설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에도막부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청나라와 에도막부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렇게 인식해두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과 일본의 나라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조선시대가 유지되었다. 물론 세부적으로 특히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구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걸 아시면 요 가운데 있는 조선도 세부적으로는 명나라, 조선 전기, 무로마치 막부, 청나라, 조선 후기, 에도막부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파란색 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조선을 안 보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명나라랑 무로마치 막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청나라랑 에도막부가 이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시대적으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 장면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걸 기억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따라왔다는 전제하에,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복잡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주요 국가들 있잖아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를 언급을 할 텐데,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중국부터 해서 중국의 관점에서, 그리고 조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세 차례의 화면을 통해서 이 교역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그세 차례의 교역 관계를 차근차근 이제 듣다 보면은 결국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즉, 같은 비슷한 얘기를 세 번이나 듣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와 보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즉 중국의 얘기부터 먼저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우리나라 얘기를 언급할 거고요. 우리 조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일본 얘기를 할 거고 일본 얘기를 하면서 중국, 조선의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걸 차근차근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교과서의 서술 순서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과목의 특성상 중국의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명나라 얘기부터 하면 되겠죠? 명나라가 건국되고 조선이 건국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되는 게 비슷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15세기 후반이라고 이제 15세기 전반 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4세기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비슷한 시기 명나라부터 국제관계,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단어가 명나라에서 건국되자마자 펼쳤던 자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요. 바로 해금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요 용어를 이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요 해금 정책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명나라 그리고 이따 배울 청나라 그리고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말 뜻이 어렵지가 않아요. 해금이란 뜻이 바다에서 금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가졌던 대외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국가에. 여기에도 사연이 맞는데 교과서에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홍무제 주원장이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왜구들과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 막기 위해서 바다에서의 무역, 민간인들의 무역을 금지한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금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민간인들의 바다를 통한 무역과 경제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게 바로 해금 정책의 바로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명나라는 무역을 바다를 통해서 아예 안 했다는 것인가요? 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공식적인 무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을 조공무역을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조공무역, 우리 조공책봉관계를 배웠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의 조선이나 또는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할 텐데 류큐라는 나라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대월과 조공 우리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하겠다 허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괄호 안에 일본 얘기는 없지만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 같은 시대로 했죠. 일시적으로는 조공무역도 일본과 이루어집니다. 요 과정에서 그 당사자국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 조공을 갖다 바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명나라가 대국으로서 책봉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전달해주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같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공무역, 명나라 입장에서 조공무역을 허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살짝 언급했지만 일본 당시 무로마치 막부와는 초반에는 조공무역을 받긴 했지만 이후로 차츰 조공무역의 형태는 없어지고 무로마치 막부와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민간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무역의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감합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감합. 감합이라는 말이 또 어려울 텐데 감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인데 반으로 쪼갤 수 있는 문서고 반으로 쪼개면서 어떤 이제 글자까지 거기 쓰여 있는 글자까지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쪽에 명나라 쪽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쪽이 나눠 갖게 되면서 무역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무역을 허용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감합을 서로 맞대보는 것입니다. 그게 딱 맞으면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감합무역입니다. 감합무역. 즉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간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형태입니다. 감합을 매개로 했어요. 감합. 이 과정에서 감합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이전에 조공무역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외구로 이제 막 활동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존재가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감합을 받지 못하거나
방금 말했지만 공식적인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외구가 되거나 또는 국가 몰래 무역을 하게 되는 이 민간 상인들끼리 몰래 만나서 무역을 하게 되는 밀무역의 형태가 점점 증가하는 것도 명나라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 명나라의 무역 정책, 교역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거고요. 청나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국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모습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청나라도 건국된 직후에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을 유지합니다. 해금 정책이라고 똑같이 우리가 부르지 않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천계령이라고 부릅니다. 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왕이 내린, 황제가 내린 명령을 의미하는 거고 천계라는 게 이제 천이라는 게뭐 이사 가다, 떠나가다, 이동시키다, 계라는 게 경계 지역. 즉, 이 국경에 바다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어째서 해금 정책이랑 비슷하냐? 바다 지역에서 사람들을 육지 지역으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바다에서 무역을 할수 있는 민간인이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해금 정책과 같은 효과를 거둔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천계령을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 실시한 직접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청나라가 건국된 직후에 여전히 청나라 건국 초기에도 이어졌던 반청 운동, 반청 그리고 명나라를 복귀하려는 복명 운동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제하고 그 반청 운동에 민간인들이 협조하는 것을 막고자 바다를 군인들로 인해서 통제를 시킨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런 그 반청 운동을 진압하는 것이 천계령 해제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되었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반청 운동을 정리하는 자, 대만 지역 타이완 섬의 정씨 세력을 복속한 이후에 천계령을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금 정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로 막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에도 幕府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출합니다. 일본 얘기를 여기서 살짝 언급하고 다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언급하게 될 텐데 일본도 에도 막부로 바뀐 이후에 즉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무역을 슬슬 이제 해볼까 하면서 조선에도 연락을 하고요. 주변 민간인들에게 슈인장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감압과 역할은 비슷한데 무역을 허락하는 문서 슈인장 빨간 무덤 아 빨간 그 뭐죠?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슈인장이라고 하는데 요런 걸 발급해서 민간인들에게 그리고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무역을 하게 했었는데 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나중에 3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거고 어찌됐든 에도 막부도 살살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방금 얘기했던 청나라로 잠깐 다시 오면은 청나라에서도 천계령이 해제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다양하게 무역을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는데 그중 일본 에도 막부와도 무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에도 막부에 이 일본의 은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냥 막 무역을 하게 놔둬선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신패라고 하는 이것도 무역의 허가증입니다. 이 문서를 가진 청나라 상인들만 우리 에도 막부와 무역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정해둔 무역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차근차근 좀 차분하게 좀 무역이 좀 잠잠해지고요. 에도 막부 같은 경우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사람 이외에 그리고 좀 특수한 네덜란드 제외하고는 해금 정책을 에도 막부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중국의 청나라가 이제 천계령 해제된 이후에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1800년대, 1700년대쯤 되기 시작하면 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그 신항로를 개척하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만 아시아 지역에도 슬슬 진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근처에도 접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시아는 일단 경계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청나라 같은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공행이라고 하는 특정 무역 단체를 설립해서 이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유럽 상인들과 무역을 하게 하는 공행 무역을 청나라 후반부에 실시하기도 합니다. 요게 청나라의 무역과 관련된 대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명나라 청나라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알아봤고요. 요 과정에서 일본 얘기도 살짝 언급했고요. 요렇게 보고요.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 조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조선의 관점에서 중국이 명나라가 되었건 청나라가 되었건 기본적으로 대국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이건 다 우리가 기억이 나겠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에도 조공 사절, 사신, 청나라에도 조공 사절, 사신들을 파견하죠. 명나라에 보냈던 이 조공 사신들을 조천사라고 부르고요.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들을 연행사라고 부릅니다. 요 얘기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네요. 이 과정에서 많은 문물을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조공을 갖다 주고 받은 그것을 받은 중국이라는 자신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명나라 청나라는 더더욱 더 큰 선물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에게도 매우 큰 이득이 되었다. 그 대개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뭐 약재, 약을 만드는 재료, 책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선진 문물들이 조선에 이렇게 조공 사신들을 통해서 공무역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진 문물. 자. 물론 이제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대외 질서에 조금의 변수에 의해서 후반부에 이제 명나라 끝날 때쯤에 개인적으로 사무역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신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민간인들로 나와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도 증가를 하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조선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역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일 경우에는 우리가 교린, 4대 교린의 관계에서 교린이라고 약간은 무시하고 아유 귀여운 애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민간인들한테도 아야 무역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서 해. 요 정도로 우리가 무역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이 일본의 삼포, 우리나라의 저쪽 부산포, 제포, 연포라고 하는 요쪽 경상도 지역에 항구를 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거기 있던 일본 애들이 왜구가 되어서 삼포 외란 같은 그런 이제 사건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조선 전기에. 그쵸?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외관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하면서 무역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에도 막부로 바뀐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에도 막부에서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죠. 이 얘기는 이제 광해군 시절에 얘기를 배웠었는데 뭐 기후약조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쓰시마 섬이라는 대마도라고 불리는 요 쓰시마 이게 일본의 영토가 되면서 쓰시마 번이라고 불리거든요. 번이라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지방 행정 구역입니다. 요 쓰시마 번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 요런 얘기도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교역 관계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것과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또 요쯤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싶은 게 저 밑에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에 국가로 독립적으로 있었던 류큐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류큐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요런 우리나라 조선 전기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 때 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요런 시절에 조공무역이 거의 중심이 되었던 요 시절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성장을 한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이건 뭐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잘 보세요. 명나라나 청나라나 천계령 해금 정책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조공 무역만 허용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특정 문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수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상인들은 무역을 하고 싶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류큐라는 작은 나라가 중국의 명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조공 무역을 했어요. 그 요 류큐는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 가까우니까 일본 민간 상인들하고는 무역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상인들이 요 류큐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류큐는 그 물건을 명나라의 조공의 형식으로 갖다 바치면서 즉 그 중간에 껴가지고 오히려 아주 큰 이득을 보고 수수료도 받겠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 무역으로 이제 좀 제한한 상태가 류큐에게는 매우 큰 이제 이득이 됐던 거죠. 자, 요 정도 알아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벌써 중국의 관점, 조선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엔 일본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얘기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좀 일본의 관점에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가 되어 있죠. 우리가 수업 초반에 들었던 그 선, 그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이 관계에서 초반에 일시적으로 조공도 있었다. 조공 무역의 형태도 초반에 있었다. 그러나 차츰 이 조공 무역은 시들시들해지고 여기서 제대로 이제 적응하지 못한 왜구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밀무역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가 공식적으로 감압을 발행해서 감압무역을 진행을 하였다. 이 감압을 맞춰보는 것으로 서로의 무역 허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감압무역은 여러분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있었던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 사이 감압무역 말고도 방금 언급했듯이 왜구들도 아주 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비공식적이고 이제 은밀하게 밀무역의 형태로 사무역의 형태로 이 명나라 해안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약탈도 하고요. 못된 모습. 이때 바로 이제 명나라 후반부에 이 왜구가 특히 더더욱 많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요게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명나라 후반부의 북로남왜의 바로 그 왜구가 요렇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 끝날 때쯤에 무로마치 막부에서 센고쿠 시대로 가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 그리고 명나라 후반부 16세기 때 이렇게 왜구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씩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가 센고쿠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나고 우리 조선과의 그 임진왜란도 끝나고요. 에도 막부라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새로운 막부로 탄생을 하죠. 그 에도 막부의 그 기본적인 이제 교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에도 막부 또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형태의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역을 할 사람에게는 니네는 허가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인들에게 슈인장이라고 하는 자 아까 언급했던 거 나오죠. 슈인장을 발급해서 이 슈인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 문서예요. 증명서예요. 허가증이에요. 붉은 도장이 일본어로 슈인이에요. 한자로 주인이라고도 불러서 예전엔 주인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슈인장을 발급해서 요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역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통제를 하는 셈이죠. 그런데 자 옆에 숫자를 쓸게요. 요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슈인장을 발급받은 각 상인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방의 다이묘들, 지방 세력들이 이 슈인장을 발급받아서 활발하게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조금 더 세계로 눈을 돌리고 세계의 유럽 국가들과도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새로운 선진화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크리스티교가 유입돼서 확산되기도 하고요. 이런 에도 막부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걱정되는 지방 다이묘들이 성장하면 또 에도 막부라는 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리스티교라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토, 불교 이런 이제 동아시아적인 성격의 종교가 가장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던 사상인데 크리스티교가 유입된다? 이런 서양 학문이 유입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번 자 그래가지고 다시 무역을 금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보다 더 이전보다 슈인장 발급도 이제 중단하고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도 막부에서. 요 흐름 이해가 되시나요? 1, 2, 3으로 이어지는. 그렇지만 해금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서도 세계에서 이제 따돌림을 받을 수는 없고 세계의 선진 문물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만 제외하고 모두 해금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나가사키만 개방을 해놓고 외국, 특히 네덜란드에게는 계속해서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죠? 나가사키를 통한 이제 무역을 허용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는 이제 청나라로 시대가 바뀌게 되고요. 청나라에서도 천계령이 해제되고, 아까 배웠죠? 천계령이 해제되고 여러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자 일본의 나가사키가 개방되어 있대! 라고 하면서 나가사키 쪽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무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상당히 많은 이 유럽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많아지고 있던 실버가 상당히 많이 유출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렇게 놔둬선 안 되겠다 해서 청나라, 우리 일본으로 와서 무역하는 청나라 상인에게 신패라고 하는 역할은 다 똑같아요. 감압이나 슈인장이나 신패나. 근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신패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이걸로 국가에서 또 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발급받은 청나라 상인들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서 신패가 발급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관계가 세 페이지에 걸쳐서 세 가지 시점에 따라서 지금 같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셈입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겠죠?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방금 봤지만 새로운 용어들, 감합이니 슈인장이니 신패니 하는 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발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공무역의 형태, 그리고 민간인들에겐 해금 정책, 천계령, 금지를 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무역을 하게 되는 과정은 어땠는지, 방법은 어땠는지를 관점을 이제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들을 통과하는 동안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이제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대항해,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콜럼버스나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 신항로의 개척 시대, 그리고 그런 방향이 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쳐서 유럽의 세력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이제 맞이하게 될 상황을 조금씩 이제 지켜보게 되실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무역의 형태를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약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에게도 잘 건강에 아주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